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른다고 하면 돼요? 예? 그 문재인 태블릿,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스모킹건 태블릿에 문서의 절반이 언론사와 검찰이 심어놓은 문서로 다 차여져 있는데 이제 와서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내면서 벼락 출세, 온갖 특혜를 한 몸에 받은 사람입니다. 보수파 진영을 수사하고 괴멸시킨 장본인이 국힘당의 대선 후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어른들이 윤석열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윤석열은 박근혜를 탄핵시키는데 칼잡이 역할을 했으며 특검 수사팀장을 한 사람입니다.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으로 들어가 뇌물 받은 적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넣고 뇌물 혐의 수사하고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한다고 망나니짓했던 자입니다. 이런 인간을 지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 보면 우파보다 좌파가 더 의리 있고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전력이 있는데도 국민의힘으로 뻔뻔하게 들어와서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감옥에 보내놓고 보수우파 괴멸시켜놓고서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자유한국당 시절 천여 명을 무차별 수사, 200여 명을 구속하고 단위사건 수사로 5명이나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적폐 수사한다고 얼마나 탈탈 털고 모욕을 줬으면 고 이재수 장군을 비롯해 고 조진래 전 의원, 고 김인식 카이 부사장, 고 변창훈 검사, 고 정지호 변호사 등 다섯 사람이나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 정치를 한다고 설치고 그런 인간에게 태극기 집회에 나온 사람부터 야당 의원들까지 지지하는 걸 보면 우파 바닥은 정말 쓰레기구나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가지게 됩니다. 윤석열 때문에 자살한 분들을 차례로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재수 장군입니다. 2018년 12월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국군 기무사령관은 1981년 서울에 임관한 뒤 2014년 4월 중장으로 진급할 때까지 탄탄대로 걸어온 인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지만 회장과 육사 동기라는 배경을 지닌 그는 군 인사 전문가로서도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부하들로부터도 평가도 좋았습니다. 35년 군 생활 동안 이재수 장군은 명예와 의리를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절친인 박지만 회장이 수감됐던 2002년 옥바라지를 한 일화로 유명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야당 정치인이던 시절이어서 진급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주변 만류에도 이전 사령관은 박지만 회장의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박 전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를 만큼 사이가 가까웠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육군 예비역 중장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 발부하지는 말아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전 사령관의 지인은 명예를 중시하던 고인은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런 훈련 참 군인을 불명예스럽게 대우하고 자살하게 만든 인간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다음은 고 조진래 전 의원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의원은 2019년 5월 25일 오전 경남 함안군 법수면 자신의 형 집 사랑채에서 숨진 채 보좌관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집권하자마자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주변 인물들은 모두 적폐로 몰아 구속했다. 같이 경쟁했던 나에 대해서도 사사시 주변을 털면서 대선 때 십시일반 지원했던 1,000만 원 이상 후원자는 모조리 조사해서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와 일했던 경남도 공무원들은 죄다 자천시키거나 한직으로 물러나게 하였다. 급기야 오늘 경남도에서 정무부지사 정무특보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했던 조진래 전 국회의원이 2년에 걸친 하지도 않은 채용비리 수사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못되고 몹쓸 정권이다.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되어 보복수사로 그 사이 수사 압박으로 자살을 한 사람이 과연 몇인가? 정권의 충견이 된 검경을 더는 국민들이 믿겠는가? 그래 계속 그렇게 정치 보복만 계속 해봐라.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사장의 죽음입니다. 김 부사장은 2017년 9월 21일 오전 8시 40분쯤 경남 사천시 자택 베란다에서 목매 숨진 채로 직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자택에서 발견된 김 부사장의 유서는 총 3장 분량으로 잘해보려 했는데 누를 끼쳐 미안하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부사장은 국산 고등훈련기 T-50의 개발에 기여한 인물로 꼽힙니다. 공군 항공사업단에서 고등훈련기 사업처장을 맡아 T-50 개발을 이끌었으며 공군 준장 예편 이후에는 카이로 이직해 수출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지난 7월 태국 정부와의 T-50TH 수출 계약도 김 부사장이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변창훈 검사와 국정원 소속 정치호 변호사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등에 대한 2014년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던 변 검사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 건물 4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이 심해 끝내 숨졌습니다. 그는 이날 자신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을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호 변호사는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 변호사의 시신은 10월 30일 밤 9시 8분경 소양강댐 근처 주차
주차장에 주차된 그의 자동차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정 변호사의 시신 부검 결과 정 변호사의 사인은 번개탄 연기 흡입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이처럼 과거 2013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와서 접해몰이식의 수사로 죽게 만든 인간이 문재인과 문재인 하수인 역할을 똑똑히 해온 인간이 윤석열입니다. 지난 과거 사건을 끌고 와서 접해몰이식 수사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죽게 만든 문재인 정부 소속이었던 윤석열. 그가 보수 우파 정당 후보가 된다는 것은 나라가 정말 미쳐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전혀 없는 윤석열. 사람 무자비하게 수사하고 죽여놓고선 사과 한마디도 없는 윤석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쳐놓고 보수 우파 괴멸시킨 윤석열.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뜻은 문재인과 자익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파도 생각이 없고 양심이 썩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윤석열이 너무 싫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어르신들 정신 차립시다. 이러니 박근혜 팔이라고 욕먹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사과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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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